이제 겨울 전까지 보면은 이제 FMC 프로그램대로 뭐 루엔스, 아쿠도, 뭐 초기 아트플랜, 또 겨울철 동절기 때 특히 소맨드 중심으로 관리를 많이 하셨는데, 네.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굳이 제품은 많이 안 들어가나요, 혹시? 기본적으로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딸기가 빨리 익기 때문에 네. 그 전에 동절기랑 똑같이 옆면십이 하는 제품들은 똑같이 옆면십을 계속 해주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날씨가 확 풀림으로 해서 잎이 이제 심하게 커집니다. 네. 지금은 까놔가지고 막 이제 다 저격, 강제 저격을 해놔가지고 그 작아 보이는데, 네. 뿌리를 겨울철 내내 관리를 했기 때문에, 잎이 심하게 커집니다. 그러면은 얘를 또 억제시켜야 되겠죠. 만약에 안 그러면, 그 전에 영상 보셨을랑 모르겠지만, 잎두 개가, 이 공간이 1m 가까이 되는데 이두 개가 붙어버릴 정도로 자랍니다. 그러니까 컨트롤킹이나 인산질 비료들 주기적으로 써서 당도도 좀 올리고, 그 다음에 아미노산제 같은 것도 하고, 그리고 이제 봄철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, 출발을 뭘로 하냐면, 서맨드를 먼저 이제 염류를 해소하고 나면은, 제일 먼저, 뿌리를 먼저 만듭니다, 다시. 우리 정식 초기랑 똑같이, 뿌리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잎을 키워야지, 뿌리를 제대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 잎이 크면은, 가분수라 그러죠. 그래가지고 힘을 못 발휘합니다. 그러니까 먼저 루엔스 한번 여가지고, 뿌리 만들고, 그러고 나서 이제 이파리 키우는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. 지금 연면식이 하고 계신가요? 연면식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요즘 기온과는 좀 어때요, 그러면? 기온과는 이제 이화방 그 전에 꽃가루 형성 덜 되고 벌 활동이 적어가지고 기온과 만들어진 애들은 어쩔 수 없고, 이제 삼화방, 사화방 나온 애들은 그래도 정식으로 착화되고 있습니다. 기온과가 발생이 많으면 연면식이 자체도 좀 줄어들지 않나요? 아니면 똑같이 가져가나요? 기온과를 이제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, 꽃이 피었을 때, 네. 개화했을 때그 시기에는 웬만하면 연면식을 안 하고, 이제 착과를 시켰다, 벌 2일을 해가지고 정확히 이제 손톱만큼이라도 착과를 시켰다, 그러면 그때부터는 연면심이 무조건 들어갑니다. 착과를 시키면은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한게 보통 라거킹을 먼저 합니다. 라거킹, 시맥프로, 그 다음 컨트롤킹, 라거킹, 시맥프로, 컨트롤킹, 이런 식으로 3일 간격으로 꾸준히 들어갑니다. 동절기하고 다른 점은 그 전에 이제 잎에 뿌려놓은 약을 빨리 말리기 위해서 연무기를 살포를 했다면, 지금 같은 경우는 대기 습도가 워낙 없다 보니까, 건조하다 보니까, 오후 4시 반이나 5시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동력분 무기를 호폭하게 해줍니다. 또 습도를 높여서 과를 비대하기 위해서. 아, 진짜 심어놓은 다음에 관리랑 똑같네요, 그러면. 네, 그렇죠. 아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게 뭐냐면 이제 곰팡이가 좀 많이 오거든요. 네. 오후에 습도를 높이다 보니까. 그러니까 그 전에 처음하고 똑같이 꾸준하게 아트플라닌을 섞든가,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비곰팡이약을 섞든가,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습도를 좀 높여줍니다.